조금 잘하는 애들은 캄보디아어를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한 달에 번 것 같아요. 그게 돈 제일 많이 잘 버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착한 남자 위살버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 초? 2007년 말 8년 초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배웠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를 통해서 한국어를 듣게 되었고 한국어 너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기부터 많은 국가적 문화적 교류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한국어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기업 취직 또는 한국으로 노동자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월급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그 인기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라고 뽑힐 수가 있죠. 제 후배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후배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면 너 어디 다니니? 저 한국어 학과예요. 졸업하면 뭐 하겠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월급 많이 준대요. 한국어 할 줄 알면.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사실 방금 그 보여주신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한국으로 노동자로 오는 사람을 위한 한국어 학원이에요. 뭐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프롬펠 왕립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약간 어학연수 같은? 근데 다 거기서 해요. 프롬펠 왕립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후배들이요 많이 있어요. 지금 4학년 졸업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조금 잘하는 애들은 캄보디아어를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업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 하거나 아니면 뭐 선교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캄보디아어를 가르쳐줘요. 그게 돈 제일 많이 잘 버는 것 같아요. 일반 직장 다닌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졸업했던 학교입니다. CKCC. 저는 여기 많이 가봤거든요. 이분이 좀 오래되신 분이신가 봐요. 저는 한국어 학과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의료통역도 많이 나갔었어요. 이와 같이. 아, 지금 졸업하고 취직을 잘했나 봐요. 그 친구가. 한국어를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어디 있어요. 대우는 어느 정도 좋게 받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알면서도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근데 영어만 잘해요? 그럼 대우 잘 못 받아요. 영어 잘해? 한국어 할 줄 알아. 중국어 할 줄 알아. 일본어 할 줄 알아. 그러면 대우가 훨씬 더 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국어만 알아도 근데 영어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어느 정도 월급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한국어 2007년에 시작했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영어처럼 한국도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근데 영어만큼 그렇게 빨리 시작된 건 아니라서 영어만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대세라고 하면은 한국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태국 뭐 어디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대세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한국어 는 지금 대세입니다. 한국어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서도 통하기가 있어요. 지금 BTS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이게 얘기를 통하려면 오징어 게임, BTS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한류 화제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시선이 이거 좀 멋있구나 라는 대우를 받지요. 돈도 벌고요. 저도 한국어 덕분에 돈 어느 정도 벌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은행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KB, 신한 뭐 이런 거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500, 600보다 더 넘는 월급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자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플러스 영어 할 줄 알아요? 또는 아카운팅, 그 회계 전공했어요? 그러면 1000불 더 받을걸요. 제가 아는 회사를 아닌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 한국인들에게 캄보디아어를 투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한 달에 1000불 이상 번 것 같아요.
인기 많으면은 번역 작업도 들어오지, 가르치는 튜터도 하지, 그러면은 정말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일자리는 늘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기업은 늘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하는 학생들은 많아지죠.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높아요, 사실. 예, 정말 능력자야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능력자인 척하는 그런 친구들은 하다가 잘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1-1-2-2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돈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돈 받죠. 네, 그거는 자본주의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